좋네요. 저 기깔나죠. 자, 이번 7장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어디서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오, 일단 뭐 7장에 대한 감상평? 아, 저는 개인적으로 림버스 컴퍼니 모든 이야기 중에서 이번 7장이 가장 좋지 않았나. 지금까지의 수감자들하고는 돈키호테가 많이 느낌이 달랐잖아요. 왜냐면 돈키호테가 뒤도 안 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트롤?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왜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는지, 비밀이 숨겨져 있던 것, 어떤 식으로 그거를 극복을 해나가는지, 처음 이미지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인물이기 때문에 7장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맥락이긴 해요. 이제 확실하게 돈키호테의 캐릭터성에 대해서 어필을 하기도 했고, 돈 쪽의 행동을 계속 하던 거에 대해서 확실한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확실히 이번 7장을 통해 가지고 돈키호테가 변화했다라는 거를 절실히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좀 좋지 않았나. 그리고 빌드업도 완벽했던 것 같긴 해요. 이게 6.5장에서 돈키호테가 제2권속이라는 떡밥을 뿌리고 시작했잖아요. 돈키호테의 이야기가 혈기랑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어렴풋이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었는데, 돈키호테가 이렇게까지 해결사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왜 돈키호테가 혈기로서의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잘 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동 하나하나의 이유가 다 있었던 그런 느낌? 기승전결이 깔끔했다. 아, 기승전결. 확실히 그런 게 느껴지는 부분 중 하나 뭐였냐면은, 이제 나오는 주요 등장인물이 확실히 자신만의 역할이 있다는 게 좀 컸어요. 이게 원작 소설에서는 라만차에 있는 돈키호테 지인들이 돈키호테 꿈을 저지하는 그런 장애물처럼 보였다면, 여기서는 그 허황된 꿈에 휩쓸려가지고 피해를 입은 그런 피해자의 포지션으로 한번 재해석했다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7장 같은 경우가 되게 오래 걸렸다고 네. 했잖아요, 나오기까지. 그쵸? 이게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도자기병. 아, 이거 늦은 이유가 저 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하면서 도자기를 깨부수다 보니, 도자기를 잘 깼어요 이번에. 아, 에. 봐라, 야 이거 안 깼으면은 이거 안 나왔다. 내가 깰만 했잖아, 약간 이렇게. 그쵸 그쵸. 그리고 돈키호테랑 관련된 인물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산손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잖아요. 약간 제 3자의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서술하는 느낌을 보여주는 게 그것도 약간 맛있지 않았나. 아하. 에. 그 스토리 관계되어 있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좀 감정적이라거나 원망하는 듯한 그런 감정들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야기해주기 위해서는 뭔가 제3의 인물이 필요를 했단 말이죠. 아, 이것도 네. 확실히 일리가 있는 게, 우리는 어찌됐건 단테 시점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거기에 좀 더 감정이 쏠리고 이입해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데, 산손이라는 인물을 넣음으로써 우리가 정말 림버스라는 책을 읽는 독자의 시점으로 볼 수 있게 준 거네요. 그쵸, 그런 느낌이 강했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산초가 자기는 더 이상 모험을 떠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나는 거짓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는데, 수감자들이 네가 트롤짓 좀 하면 어떠냐, 우린 가족이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가족구다. 맨 처음에 그레고르 장부터 쭉 오는 거 보면은, 수감자들이 본인의 일을 겪고 나서 약간 죄악 같은 거를 직면하게 되면서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키호테는 본인이 극복을 못했잖아요 사실. 결국 걔는 꺾였으니까. 근데 그쵸. 그 꺾인 거를 이 림버스 컴퍼니의 수감자들이 끌어올려줬다. 단테가 내 역할이 이런 거다라는 걸 통해서 이 뽕차는 연출을 딱 보여준 게, 이 수감자들한테 딱 몰입을 할 수 있었던 게, 그게 진짜 클라이맥스 백미지 않았나. 이상도 중간에 더 이상 가족이 동료가 떠나는 걸 지켜볼 수가 없다. 아, 그 맛있었거든요 이상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스토리가. 확실히 그 기존에 있던 수감자들은 자기만의 꿈이나 목표가 이게 확실히 있어가지고 그거를 해결하거나 그거를 달성하는 그런 위주였다면, 이번 돈키호테는 우리가 꿈을 만들어줬죠. 그렇죠. 그래서 돈키호테라는 꿈의 자리에 다른 수감자들의 모험을 함께 넣으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달성을 했다는 게 하나 또 의의기도 하고, 그 연출이 진짜 좀 맛있었던 게, 돈키호테라는 인물, 그러니까 산초라는 인물이 해결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어버이를 위해서 나는 이 감정을 죽여야 된다, 이거를 보여주면서 결국에 나는 너네랑 함께 할 수 없다, 이거는 거짓이다, 꾸며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연출이 나오잖아요. 수감자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로자 네. 침 나오고 멘봉이 치킨 나오고 막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까지의 돈키호테의 모험들이 사실 그렇게까지는 거짓되지 않았다. 이 림버스 컴퍼니의 수감자들하고 같이 겪은 여행도 너가 겪은 여정이다 라고 빡 박아주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진짜 믿고 있었다고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뽕차는 연출이 있었달까? 수감자들 관계성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과몰입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약간의 수미상관이 또 있다면 돈키호테가 처음에 본인을 소개하는 그런 소개문 있잖아요. 본인 이름은 키호테, 위대하다는 뜻의 돈을 붙여가 돈키호테다. 그동안 우리가 알던 돈키호테는 꿈을 꾸고 있던 산초였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를 실장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해가지고 이제 꿈에서 깨어난 진정한 돈키호테로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사를 건네는,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또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낸 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원래 진짜 돈키호테한테 떠넘겨진 본인의 모험 이야기였잖아요. 그거를 벗어나고 진짜 돈키호테의 이름을 정당하게 물려받으면서 진짜 림버스 컴퍼니 수감자로서, 제3번 수감자로서의 돈키호테 이야기가 시작된다. 참 그 맛있지 않았나. 또 어떤 이야기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제? 그 마지막에 진짜 돈키호테랑 산초랑 네. 싸우는 장면 있잖아요. 아. 야, 그게 좀 백미지 않았나. 거기서 저는 뭐가 느꼈냐면은, 사실 돈키호테가 이긴다면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산초를 이긴다면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져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돈키호테랑 산초와의 관계가 혈기로서의 가족의 그 느낌보다는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거든요. 실제로 이제 산초가 돈키호테한테 권숙임에도 불구하고, 대들거나 되게 퉁면스럽게 말하는 장면은 확실히 이들 간의 관계가 혈기로서의 단순한 상하관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그런 가족 같은 관계라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돈키호테는 어버이, 그리고 산초는 딸이 되는 건데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보통 계속해서 험난한 길을 가려는 자식을 막고는 싶지만 그런 자식이 정말 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본 돈키호테는 딸에게 져준 게 아닐까. 그 과정에서 다른 돈키호테의 권속들하고 산초와의 그 관계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질투심 같은 게 있잖아요. 왜 너만 특별 취급을 받냐. 돌시네아도 네. 그렇고 이발사도 그렇고 네. 신부도 그렇고 보면은 왜 너 혼자만 특별하냐, 우리는 계속 여기에 있었는데 너는 그렇게 혈기들을 머리를 터트리면서까지 웃고 있었다, 무표정이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돌시네아, 이발사, 신부들하고 결국 대립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패륜을 저질렀고, 그러니까 정당하게 진짜 돈키호테의 후계자가 산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연출을 넣었다고 생각해요. 돈키호테는 결국 로신한테 의해서 봉인이 됐긴 했지만 패륜을 저지르지 않았고 그 친구들은 패륜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연출이 그쵸? 그게 있잖아요. 돌시네아랑 그 친구들은 이제 네네네. 그 라만차랜드에서 200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부모 몸에 못을 박아버리는, 그쵸, 말뚝박으러 가고. 예, 자식이 부모한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 연출로 동시에 들어간 것 같거든요. 오, 네. 아니 나 지금 좀 진심으로 감탄했네. 자식, 그렇네. 예, 약간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못이 박히잖아요. 오. 근데 혈기들이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돈키호테가 이상향을 꿈꿨는데 거기서 이제 뭔가의 오류가 발생을 하면서 혈기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고 라만차랜드에 갇혀가지고 피를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걔들도 본능을 이길 정도로 그렇게 피를 추구하고 결국 패륜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연출이 나오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산초는 어버이를 생각했다, 정통적인 후계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을 그렇게 좀 나눈 것 같긴 해요. 형 진짜 스토리 맛있게 먹는구나. 난 지금 아까 그 자식이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 그거를 이제 뱀파이어 연기해서 왔다는 생각은 하도 못했는데, 와. 좋게 말하면 그렇게 이어받는 건데 친구 잘못 만나서 바람든 그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는 거라서 바리가 문제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사실 바리가 확실히 거기서 변화점을 주긴 했어요. 너한테 내일을 주겠다라고 해서 줬는데 어찌 보면은 내일의 이중성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미래라는 게 우리가 미래를 봐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말을 하긴 하지만 사실 그 앞이 정말 사람 환자가 정말 좋은 데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낭떠러지로 가는 것인지 모르긴 하니까. 그 돈키호테랑 바리의 관계를 보면은, 그러니까 바리가 돈키호테를 찾아온 이유가 그거잖아요.
너네가 가만히 숨죽이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협이 된다. 돈키호테한테 새로운 그 자극을 주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하는데 결국 바리는 목적을 다 잃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근데 사실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야기 플롯이 좀 정해져 있는 느낌이랄까? 데미안 쪽 이야기를 보면은 네. 걔네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 걔네들도 결말은 정해져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일을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산손이라는 애도 보면은 이번에 갑자기 라만차랜드를 끄집어낸 게 걔잖아요. 라만차랜드를 끌어낸 이유가 결국 돈키호테가 라만차랜드에 도달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끝맺음할 수 있게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다 정해진 플롯대로 흘러가는? 그래서 결국 바리의 목적도 그런 느낌이었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정해진 결말을 그냥 그저 거기에 순응해가지고 이끌었을 뿐이다. 근데 진짜 돈키호테가 사실 그걸 몰랐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곧 네. 죽어도 제1권속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제1 돈키호테, 진짜 돈키호테도 사실 그냥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던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진짜, 허무맹랑하잖아요. 정말 약 진짜 흔히 말하는 무력감에 휩싸이는 느낌이겠죠. 그 투구가 저주의 투구라고 했잖아요. 힘을 네. 봉이라는. 우리가 제1권속의 힘을 이미 봤잖아요. 사실 진짜 돈키호테가 근데 아무리 그거를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본인 자식들 하나 못 이겼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네. 그러면은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져주거나 그랬던 거겠네요. 마지막에 다 져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자식들이 저주유물 그거 했을 때도 그 저주유물 보고서도 모를 리는 없었는데 그거를 굳이 썼잖아요. 그쵸? 그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아 내가 내재를 달게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인 건지 그 투구를 썼을 때 대못을 박혔을 때 산손이 와가지고 황금가지를 줬잖아요. 거기까지도 일종의 플롯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올 게 왔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산초한테 너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험을 들려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제 모험은 가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의. 그러고 나서 결국에 져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운명에 순응하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진짜 돈키호테 보십시오. 얼마나 참 어버입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죽어가면서까지 마지막으로 진짜 산초한테 모든 걸 물려주고 죽은 그런 어버인데 언쇼 언쇼 보십시오. 언쇼 뭡니까? 히스클리프 데려와 놓고 바로 즉시 유기. 네, 이 말 왜 알아나 했다. 젠장 바이올린. 힌들리한테 바이올린 하나만 사줬어도 이게 뭐다? 아빠 차이. 아빠 차이 이러고 있네. 아니 미친 거냐고. 근데 돈키호테 이야기가 스토리의 등급을 매겨보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최상위권에 돌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토리지 않았나. 다음 이야기도 8장 그 가족 얘기 들어가잖아요. 홍루몽 이야기하는 거죠. 홍루몽. 홍루몽 원작 책 분량을 보니까 말이 안 되게 많더라고요. 저랑 같이 홍루몽 한번 읽으실래요? 저 주문해가지고 곧 있으면 도착하거든요. 그 홍루몽까지 읽으면은 진짜 흔히 말하는 원작 중시하실 분들을 싹 다 조용하게 만들 수 있어. 그님홍, 그님홍, 그님홍? 어? 못 읽어봤어? 아 그럼 말 말어. 시돈 1링크를 해오시면 볼게요. 조만간 해오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에 진짜 해올 것 같아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아씨 아쉽네. 아 이 사람한테 10만원 지르게 한 다음에 양독해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아 이래서 이제 질려하는구나.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홍루몽 잘 읽으시고요. 예 수고하시고요. 네, 수고하시고요.